어허, 다들 앉거라. 아이고, 일어나거라. 하기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는 없다. 시흥시의 그 역사 문화 자원을 낱낱이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도에 개축되어서 2005년도에 복원된 시흥시 향토유적 제7호 생금집인데요. 지금부터는 염색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열매 뭘까요?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이요, 치자 열매인데요. 옛날에 저희 선조들은 이렇게 염색도 했고요. 밀가루랑 섞어서 붙여놓으면은 염증이 일지 않아가지고 빨리 나았다고 합니다. 그럼 저 이거 몇 개쯤 챙겨갈게요. 안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쁘게 접으셔도 되고요. 구기셔도 됩니다. 꽁꽁꽁꽁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자물에다가 담굽니다. 나왔나요? 네. 생금집에 많이 놀러 오세요. 생금집 갔다 오니까 손이 금손이 됐어. 야, 야무지다 야무져 여거 체험. 자, 이번에는 영모제에 왔습니다. 영모제 굉장하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단체로 관람을 하고서 명패찍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체험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오이고. 여기 이렇게 왕비 보습과 영모제가 찍힌 이렇게 해서 잘해주시고.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잘하셨는데요. 거리를 이렇게. 지금 이런 전통놀이 체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이 지금은 불가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10점이야! 여기에서는 말을 타고 와도 말을 내려서 가라. 요 뜻이에요, 여기. 네. 말을 타고 왔으면 여기까지 왔어. 말을 이렇게 내려서 말을 삐빅 주차하고 걸어서 가라. 요런 뜻이에요, 여기. 소선소, 렛츠고! 이곳을 설명해 주실 원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네. 아이,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아, 네, 별 말씀을요. 우리나라의 옷이죠. 한복입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이곳 소산서원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소산서원은 경제 하연 선생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예절 교육, 다도 교육, 또 한복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체험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좋은데요. 네. 그러면 저도 혹시 한복을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어떤 거 입어보고 싶으세요? 약간 좀 단가가 있는 거. 네, 그러면 비싼 거요. 남자분들 옷 중에서 가장 높은 자주색 관복을 한번 입어보도록 할까요? 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밟는 게 신발을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버릇없이 여기 하면 안 돼요, 진짜. 대돌은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왜 드라마 같은데 보시면은 남자들 팔을 탁 이렇게 벌리고 계시잖아요. 혼자서 입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입혀드려요. 영광입니다. 네, 뒤로 돌리시고.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저를. 네. 감사합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의 통째로 갖다 바치시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조선 말투가 자꾸 나와요, 습관적으로. 네. 예. 파이팅! 오! 오, 좋아! 어이구! 어허, 다들 앉거라. 아이고! 일어나거라. 다들 내려오시오. 첫 번째 한 모금은 입술을 적시고, 두 번째 모금은 목을 적시고, 마지막 세 번째
몸은 가슴을 적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랑하는 내가 됐나요? 네. 여봐라.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라. 네 안 그런 자 어미 벌할 것이야. 설레는 노래 할래. 우리 같이 싱송 싱송 바다의 꿈꾸.